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웜 오디오의 이펙터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웜 오디오의 웜 드라이브는 역대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앰프 이너박스 페달을 완벽하게 재현하여 오버드라이브 앰프 톤을 완성한 모델입니다. 스티비 레이본, 에릭 클랩튼, 로벤 포드, 존 메이어, 산타나, 코리 홈과 같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들이 큰 영감을 받았던 젠 드라이브의 사운드와 디자인을 완벽하게 복각하였다라고 하네요. 웜 드라이브는 다이나믹한 게인을 제공하며 스위스팟에서 특별한 오버드라이브 앰프를 연상시키는 사운드까지 전달합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사운드부터 서스테인이 풍부한 디스토션에 이르기까지 고유한 보이스와 톤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은 웜 오디오의 웜 드라이브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클론 센타우르를 복각한 센타보를 그죠. 만나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젠 드라이브를 복각한 웜 드라이브를 만나보게 되는데 이 웜 오디오의 이 공통된 행보죠. 전설적인 장비를 그죠. 합리적인 가격에 풀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래? 우리가 제대로 된 기술력으로 연구한 결과를 쏟아부어서 연주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를 해줄 테니 사운드를 한번 즐겨라 라는 이 모토를 항상 그죠. 제품에 녹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만나보는 이 웜 드라이브 사운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보이스 클리핑 단계 이전의 사운드 보이스를 조절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다 12시고요. 볼륨이 살짝 줄어들어 있네요. 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맛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소개글에서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고 네. 이게 뭐 뭘 복각하는지 이미 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 덤블 사운드가 이제 주 사운드죠. 그 예전에 그 젠 드라이브 그 지금 그 특유의 꽁꽁거리는 맞습니다. 소리 그 이제 로우가 찌그러지면서 뿌앙뿌앙 뿌앙이라기보다는 꽁꽁거리는 소리들이 있는데 오, 잘 표현해놨네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항상 시작할 때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펙터 덕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젠 드라이브 오리지널 젠 드라이브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사운드뿐만 아니라 실물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이 사운드가 젠 드라이브 오리지널과 사운드가 굉장히 흡사하다고 한다면 이 매력적인 중저음 중저음이 이펙터가 사랑받는데 큰 일조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상태에서 게인을 한번 많이 높여보고 볼륨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팬더 앰프에서 마샬로 옮겨가면서 엣지감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웜 드라이브는 이름처럼 따뜻한 사운드를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이펙터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상태에서 게인을 줄이고 그렇습니다. 왜 이 오리지널 젠 드라이브가 이 많은 연주자들한테 사랑을 받았었는지 조금 느껴지는 시간이고요.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리지널 젠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 웜 드라이브, 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크게 호불호가 갈리진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이제 풍성한 저음을 좀 싫어하시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뭐 만족스럽지는 못할지 몰라도 이런 따뜻하고 이 뭔가 이 사운드 전체가 이렇게 풍성한 느낌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게인 많이 높여볼게요. 네. 네. 바로 마샬입니다. 제가 계속 연주를 할 테니까 네? 보이스를 한번 좀 네? 보여 상품 설명에서 이 특별한 오버드라이브 앰프를 연상시키는 사운드를 연출한다라고 했는지 좀 공감이 갑니다. 사운드 자체가 특히나 이 JCM800이라는 뉴페이스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앰프 이너박스 이 페달들 같은 경우에 그 특유의 앰프 질감을 잘 재현한 페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페달들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앰프 본연의 사운드를 잘 재현한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저도 뭐 덤블 앰프는 뭐 구할 수 없 그걸 네, 뭐 살 네.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최근에 뭐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돌아가셨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제 앰프 가격이 갑자기 원래도 비쌌는데 이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숫자로 갔어요. 그 뭐 덤블 앰프를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네? 뭐 대박이 난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튼 저는 이제 덤블은 없지만 이제 투락 앰프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락 앰프에서 게인을 걸었을 때 이런 느낌들이 나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이 덤블유 페달 계열들의 특징이 뭐 특징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게인이 많이 넘어갔을 때 이제 꽁꽁거리고 특유의 그 막 컴프레싱이 걸린 듯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앞이 막
그 안에서 이제 뭐 저는 뭐 이공학도가 아니니까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듯한 느낌들. 근데 거기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컴프레싱 된 거 안에서 지글지글 타면서 자기들끼리 막 소리가 꽁냥꽁냥 거리는. 그래서 연주자의 피킹 뉘앙스의 반응에 따라서 어쩔 때는 끼앙 소리도 나지만 적당히 터치했을 땐 꽁꽁거리는 이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거를 적당히 걸었을 때 오는 그 따뜻한 질감들 그런 것들 때문에 기타리스트들이 참 많이 사랑하는 페달류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그 말씀드렸다시피 마샬 게인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히 좋아 선호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갈리는 게 덤브 앰프를 쓰는 뮤지션들 그 뭐 제가 앞에 소개 글에도 네. 이미 뮤지션들이 나왔지만 이쪽 뮤지션들과 뭐 여러분들이 일단 좋아하시는 뭐 슬래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이제 마샬의 그 그냥 개인 사운드 아니면 뭐 이 뭐 심지어 또 너무 또 레스폴과 또 마샬 조합의 그런 기타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샬 개인 사운드 시원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거기 더 나아가서 뭐 이제 메사북이라든가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에 아예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뭐 굳이 알고 싶어하지도 네. 않으시는 것 같고. 근데 워낙 존 메이어, 뭐 지금 존 메이어라든가 로벤포드 네, 뭐 유명하죠. 그리고 뭐 이쪽에서는 워낙 그 히트 친 기타리스트로 특히나 이제 뭐 존 메이어 사운드들을 사람들이 워낙 많이 흉내내고 따라하시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 있어서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페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트락을 살 수는 없고 돈은 없으니까 팬더 트윈 리버브라든가 네. 팬더 이제 65 디럭스 정도 아니 구매하셔서 아니면은 드림 65 같은 거 이제 공연할 때 내가 쓰는 걸로 아예 이제 그 장착을 하신다고 했을 때 존 메이어 사운드를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는 앰프 중에 이 젠 드라이브를 복각한 옴 드라이브가 여러분들한테 좀 선택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웜 드라이브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난 좀 드리겠습니다. 젠 드라이브, 웜 드라이브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극찬이네요. 어떤 네. 면에서? 저는 그 젠 드라이브를 실제로 써봤기 네네. 때문에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물론 되게 짧게 썼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때는 네. 그 덤블 앰프라는 거의 존재도 몰랐고 워낙 어렸을 때였어. 소리 왜 이래? 약간 이랬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시원한 그쵸? 드라이브 사운드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게 소리가 왜 이렇게 애가 갑갑한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건데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배척을 했었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젠 드라이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웜 모드에서 복각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거의 비슷한 사운드거든요. 뭐 딱히 다를 게 없는 느낌이었어서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겠죠.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이 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계속돼야 된다. 이 실제로 이펙터를 복각하는 전설의 이펙터를 복각하는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상황인데 그 브랜드의 케이스에 그 회로를 집어넣고 재해석한 시리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웜 오디오는 특이하게 오리지널 외관을 가지고 거기서 조금 변형을 해서 웜 오디오만의 디자인을 접목을 시키고 이렇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케이스 제작 단가부터 합치면 제가 봤을 때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연주자들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반가운 옵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면서 이런 멋진 사운드를 내어주는 오리지널 복각 시리즈 페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있게 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역시나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잘 만들었어요. 네. 역시나 복각을. 맞습니다. 잘했고 뭐 저는 사실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 기억이 맞다면 뭐 제가 뭐 막 그거를 막 파면서 막 오래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굉장히 한 몇 개월 정도 쓰고 방출을 다시 했어서 그 정도의 기억이지만서도 그때랑 거의 흡사하다고 느끼니까
아, 정말 복각을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오리지널 복각 시리즈 오리지널의 타이틀을 떼고서라도 양질의 사운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매장 네.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